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그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윤 팀장님은 오늘 명동 대신 성수신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명동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 주에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왔죠. 관광객. 자, 요즘에 해외 관광객들이 성수나 신사동으로 많이 가나요? 팀장님? 네, 많이 간다고 합니다. 성수, 신사, 더현대, 홍대 이쪽에 많이 가는데 네. 아무래도 좀 최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단체 관광객이 명동에 가서 이거저거 주세요라고 했다면 네. 이제는 성수 개별적인 핫플레이스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더현대만 가도 중국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거닐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사 압구정 굉장히 유명한 게 피부과라든지 혹은 성형시술 이런 쪽인데 최근 뭐 텍스 리펀을 하는 쪽을 보면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예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트렌드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네.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면세, 카지노 이런 쪽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되면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중국 제조 PMI도 좀 좋게 나와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 수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어요. 1월과 2월 대비했을 때 3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관련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도 많이 오긴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뿐만 아니라 크루즈를 통해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네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관광객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소비주들 인바운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4월부터는 또 따뜻해져요. 1월, 2월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여행을 할 때 추운 도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동남아를 가듯이 그쵸. 중국인들도 그동안은 좀 동남아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4월 우리나라도 따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네. 있다 보니 이 수치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확실히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이나 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수치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데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피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면세를 받게 되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세금 환급 대행사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일정 부분을 수취료로 받다 보니까 결국 관광객의 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에 주가는 한풀 꺾였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은 3월부터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리펀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7월, 8월에는 8월 올림픽이 있는데 파리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파리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파리로 많이 몰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금 환급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동사의 수혜로 나올 수가 네. 있는 부분이라 쭉 연달아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네.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7천이라는 라인대를 형성을 했다면 지금은 실체를 안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고점 그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현재 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전고점 작년에 9월에 7,430원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7,000원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VT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했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뭐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특화가 된 제품들, 특히 브랜드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히트 제품이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에 리들샷이라는 그 히트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6월부터 출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도 입소문을 타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홍보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리들샷이라는 히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VT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 뭐 리드샷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많이 팔린다 이야기 들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신고가 기록하네요. VT의 좋은 흐름도 저희가 한번 따라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명동 대신 성수신사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뭐 아까 저희가 봤던 키워드랑 사실 이 여행 관련주도 비슷하잖아요.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저는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파라다이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 마음의 원픽은 LCC, 저가항공인데 지금 WTI 유가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LCC를 좀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원랜드 GKL과 확연하게 다른 지금 1분기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1분기 카지노 매출에 대한 회복 속도라든지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은 이제 카지노를 이제 이용했었던 주 고객층은 일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월달, 3월달 드롭액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일본 고객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시면서 이 카지노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당연히 실적에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파라다이스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 GKL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어떤 느낌이 좀 물씬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을 내는 사업에 있어서 속도 자체가 파라다이스를 좀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같은 관련주 안에서도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죠? 일단 인천에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영종도에. 근데 그 바로 옆에 이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호텔이 경쟁사가 생겼어요. 네, 경쟁사가 이게 상도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파라다이스가 확장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호텔이 옆에 이제 바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가장 성수기지 않습니까? 네. 성수기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만약 인스파이어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롭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 실적을 보면서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만약 그때 좀 삐끗하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하고 짧은 매매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